이어서 두 번째 운송수단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첫 번째고, 실습은 두 번째라서. 왜 뉴트럴 틴트하고 바이올렛만 쓰네요? 그래서 그거는 정해져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취향이에요. 그게 좋아서 썼을 뿐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올렛하고 비리디안. 바이올렛과 비리디안 조합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뉴트럴 틴트가 기본색이 들어있는 색깔이 아니다 보니까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 바이올렛하고 비리디안에다가 이두 색만 섞으면 살짝 약한 감이 있어서 인디고라든가 블랙을 좀 섞어주는데, 선생님은 블랙을 섞을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블랙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는 학생이 있어요. 블랙을 만드나요? 보통 이제 회화에서 순수미술하는 쪽에서는 보색을 섞어서 블랙을 만드는데, 디자인하는 학생들은 그냥 블랙 쓰는 겁니다.
어두운 걸 먼저 잡고서 예. 물로 다 풀기만 하는 거야. 어두운 걸 잡으면 어두움이 힘을 만들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양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더 그려내는 거지. 역시라도 미완성을 한다 하더라도 어둠은 다 잡아놨기 때문에 좀 약하게 예. 됐나 보다. 완성은 된 것 같이 보이겠네. 지금 어둠 잡는 데만 1시간 좀 잡고 나머지 시간은 좀 다 풀고 있는 거잖아. 예. 끝까지 말하는 거지. 어차피 학교 실기니까 그러는 거고 입시에서는 이제 뭐 또 다른 전략을 세워야겠지. 네, 시간 3시간 주잖아 이번에. 많이 주는 거야. 여기서 여기에만 좀 시간을 드린 거야. 나머지는 그냥 분위기만 맞춰서 풀어드리고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거지. 이거 잘못 차렸구나. 나오겠는데 여기 헤드라이트에 막 빛 나오는 느낌을 보여주게 되죠. 채색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화이트 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채색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35 화이트로 확 해버리면 안 돼요? 무서웠어. 아,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하는 말은 그냥 영상에 담으려고 하는 말이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조명 사셨어요? 네. 괜찮네요. 그러면 이게 그림자가 안 생기고 좋더라고. 좀 진작 샀어야 되는데 해외 배송이라 한 달이 걸렸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학교 종소리가 영상이 들어가면 이게 저작권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